네, 이렇게 한주 마감돼서요. 절대 전략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포인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영우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이 시간에 좀 어느 정도 현금을 좀 챙겨놓자라고 투자 의견을 주셔가지고 아마 그 의견대로 하신 분들은 이번 주 반등 국면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 좀 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문가님 시선에서 오늘장 어떻게 좀 파악을 해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네, 오늘장은 바이든의 발걸음에 살아난 국내 증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증시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상승 후에 다시 낙폭이 이루어지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졌는데, 사실 오늘도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부분들이 바이든의 그런 발걸음에 많이 상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든 아니면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님을 이제 박이든이라고 이렇게 붙여주는 별명까지 붙여주는 만큼 그런 투자 심리가 그만큼 많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를 그렇게 달아주셨는데, 방한이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오늘 오후여서요. 곧 비행기가 도착해서 또 일정이 슬슬 시작이 될 거고, 한미정상회담과 이와 관련된 이제 멘트는 내일 나오게 될 텐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외에도 볼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체크포인트 정리해 주세요. 네, 체크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바이든이 방한을 했다는 부분을 당연히 살펴봐야겠는데요. 지금 방한을 해서 곧바로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으로 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월요일에 이 어떠한 의제가 나오고 어떠한 그 시설에 대한 투자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월요일에 또 상승을 할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종가에 많은 반도체에 대한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는 거는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이 글로벌 기업들의 협력을 부탁하는 만큼 삼성전자도 그 리스트에 절대 빠질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 공장에서는 3나노 웨이퍼에 이제 사인을 하고 이 반도체 공정 라인에 투어를 하면서 경제 안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3나노미터는 이 양국의 반도체 동맹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자, 이러한 소식의 기대감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그런 반도체 세마들이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 이외에도 한미 간의 이제 원전시장의 공동 지출 협력 선언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철강에 대한 수출 규제 완화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바로 이제 미국 실물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미국 4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 지난달 발표된 수치를 하회를 했지만 예상치는 상회를 했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미국 4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발표 수치와 예상치를 상회해서 전월 대비 1.1% 증가를 했고요. 공장 가동률도 지난달 발표를 상회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어떤 의미냐? 바로 실물 경제 지표가 견고함을 보이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애틀랜타 연은도 지금 발표하는 2분기 GDP 성장률 또한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등 최근 하도가 되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있어서 이제 소매 판매에서는 이제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에 둔화해서 증가세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고요. 산업 생산 부분에서도 자동차 및 부품 업종들이 지난달 증가를 기록을 하면서 이 자동차 반도체 수급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공급망 불안까지 좀 해소되는 그런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게 인플레이션.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인플레이션이 결국 잡혀야만 이 공급망에 대한 그런 완화적인 부분들이 결국 상쇄가 되면서 같이 경기 침체가 회복이 될수 있다. 즉,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75BP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던 그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는 다시 한번 다음 회의에서는 50BP 인상은 좋은 계획이다라는 발언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완화시킨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고용시장이 또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일단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최근 하락 요인이었던 경기 침체 이슈를 완화를 시키고 있고요. 지금 이 영향으로 달러화는 약세, 그리고 국채 금리와 주식시장은 상승하는 등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국 경기 부양책 발표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경기가 지금, 이 부양책에 대해서 굉장히 오버하고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제성장 목표, 그 5.5%에 대한 경제성장 목표는 무리한 설정이니까요. 경제성장률을 좀 다시 조정하라는 그런, 시장의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상황도 지금 녹록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이, 경기 부양책 발표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다시 한번,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피크아웃이라는 단어에는 뒤에 우려가 따라붙게 마련인데 인플레는 부디 좀 피크아웃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꺾여야지 뭐 금리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불안한 증시 상황 또 경제 상황이 잡힐 듯한데요. 이번 주에는 한미정상회담을 바라보면서 한 주를 열심히 달리셨을 텐데 다음 주에는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될지 증시 일정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로 23일에 다보스 포럼이 있습니다. 자, 다보스 포럼은 이제 저명한 기업인, 뭐 정치인,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등이 이제 모여가지고 세계 경제에 대해 토론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많은 앞으로 이 경제 방향이라든지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포럼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젤렌스키의 특별 연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다음 주에 어떤 섹터를 봐야 되냐. 결국 재건 관련 얘기를 예상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얘기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저는 집중을 하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는 5월 25일에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죠. 지금 4월에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제 정례회의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기술주의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려감 때문인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 0.5포인트씩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지금 0.5포인트는 이미 나와 있는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파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고 시장의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26일에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립니다. 자, 지금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이미 금리 선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올려야겠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 물가가 급등한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지금 이번에 올리게 된다면 이제 1.75%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역이용해서 금융 관련주들을 한번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이용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정에 따른 수혜주들까지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다음 주에는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세요? 자, 다음 주 체크 포인트는 일단은 금일의 반등이 과연 상승 모멘텀이 시작이 될 수 있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싶어요. 자, 바이든이 방한을 했고, 지금, 시장,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는 한국과 저평가 국가에 돼 있다. 리스크는 안고 있지만, 저평가 국가에 속해 있다라고 지금 많은 판단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바이든 방한이 과연 상승 전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지, 다음 주에 한번 흐름을 지켜봐야겠고요. 만약에 지금 유통주나 백화점 쪽으로 수급을 본다면 여전히 양호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섹터 내로 지금 순환매가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금융주 내로는 지금 수급의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최선호도로 뭐 기업은행 정도를 본다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종목 선별을 하실 때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신중함에 있어서 해지를 할 수 있는 부분, 수익률을 해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실적과 이 수급의 모멘텀, 재료의 강도라고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늘의 시장의 반등이 이 모든 섹터들의 상승을 일으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원자재 시장의 가격이 안정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급망 완화에 이어서 원자재 시장의 가격까지 안정세가 된다면 결국에는 시장이 안정화기에 들어서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만 체크를 하시면은 이 시장의 회복세를 할 수가 있고요. 다시 이제 현금으로 돌려놨던 비중을 다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재 시장의 가격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리 인상. 에 대해서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수심이 악화될 수도 있다. 아까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확률이 적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한국의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면 이 위험 자산 특히 주식에 대한 수심이 악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격적인 투자는 진행을 하시지 마셔라. 저번 주 같은 경우에 보수적인 대응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공격적인 투자는 하시지 마시고 확실히 수급적인 모멘텀이 존재하는 종목에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자, 절대 전략으로는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부분을 딱 집어서 왔습니다. 자, 제가 다음 주에 보고 있는 부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25일에 있는 수소
포럼 협의체가 이제 발의가 돼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모여서 전 세계 수소 협의체가 발의가 되는데 그 스케줄에 따른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뭐가 있나라고 판단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접근하셔야 뭐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여러분들이 그 주도주에 따른 그런 수익을 하루하루 챙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다음 주에 좀 눈여겨보면서 만약 당일 전날에 그런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합의책이 굉장히 강하게 또 나타난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살펴보시면서 장 초반에 수익을 실현하시라. 그리고 25일에 있을 수소경제에 대해서 그 부분도 스케줄 매매로서 미리 포트에 담아놓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